안녕하세요. 힘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편인데요. 5월 달 뭡니까? 가정의 달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돈 나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머니 여미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은 PC 시장은 엄청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은데도 이런 식으로 CPU 가격이 대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파란색을 칠하는 구간은 전부 다 내린 CPU거든요. 인텔의 일부 고가형 CPU 제외하고는 다 내림세에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디아블로4를 증정하는 프로포션을 하고 있거나, 물론 뭐, 4070 이상급 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가를 하고 있어서, 반본체 어디 괜찮은 데서 주문하시고, 글카만 특가로 사면은, 꽤나 저렴하게 PC를 구매할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PC를 원래부터 살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달은 과연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4070이나 4070Ti 혹은 4080, 4090 같은 아주 높은 글카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CPU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여전히 7600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CPU 가격도 뭐 27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속해 있고, 쿨러도 2만 원짜리에 커버되고, 보드도 15만 원, 16만 원짜리에 커버가 됩니다. 뭐 A620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넣어서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지금 총합 가성비 봤을 때, 딴 애들은, 뭐, CPU, 쿨러, 보드 총합 가성비가 1000원대. 아, 1000원이 아니고 만원대구나. 만원대. 8,000원대, 6,000원대 이런데 지 혼자 5,000원대예요. 이제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 게임 용도로 쓴다. 그 4070이나 4070Ti 정도 혹은 3080뭐 채굴 제품 이런 거 쓴다고 했을 때는 이 7600이 가장 좋은 가성비 CPU가 될 겁니다. 다만 7600의 단점은 멀티 성능이 살짝 떨어진다는 것인데, 물론 뭐 게임한테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 게임을 두 개나 실행시킨다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도 하고 싶다, 음악 작곡 아니면 취미 삼아서 뭐 다른 작업을 하면서 게임도 같이 돌리고 싶다, 이 정도로 좀 다용도로 쓰신다고 치면은 13600K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멀티 성능이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물론 게임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가격 CPU에 한 10만 원 투자하고 쿨러 보드까지 생각해서 또한 10만 원 더, 20만 원 정도 더 투자했을 때 전체 PC 가격에서는 대충 한 15%나 10% 정도 더 투자하게 되겠죠. 그 정도 더 투자했을 때 투자한 만큼의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3600KF는 뭐 전체 가성비에서도 4위에 속해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 멀티 성능과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추할 만합니다. 7600이나 77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7600X, 7700, 요두 제품은 7600하고 거의 똑같은 성능을 보여줘요. 멀티 성능만 조금 더 좋지, 뭐 싱글 성능이나 게임 성능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 얘네들이 2, 3등이라 하더라도 굳이 살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추천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물론 약간 돈더 있다, 보드하고 쿨러하고 거의 똑같은 거 하고 싶고, CPU만 돈좀더 투자해서 약간 더 나은 거 쓰고 싶다면 7700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7900은 녹색을 칠해두긴 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만 씁니다. 뭐 RTX 보드에 저전력 그리고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저소음으로 짜고 싶다, 그럴 때는 7900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전력 소비량은 낮은데 성능은 13600KF급이거든요. 둘이 거의 전성비 차이가 두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소음과 훨씬 낮은 온도를 보여줄 수 있어서 7900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만 가성비적으로 13600KF가 좀더 낫기 때문에, 뭐 이거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 차이 좀 있죠. 한 15만 원 더 줘야 돼요. 있기 때문에 7900을 또 우선 추천되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녹색을 칠해두긴 했는데 강추 제품은 아니라 보시면 돼요. 강추는 여전히 7600이나 13600KF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좀더 나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13700F나 13700KF가 좋습니다. 13700F 같은 경우에는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13600KF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좀 고급의 보드 쓰시거나 전력제한 해제가 되어 있는 Z 시리즈 보드, Z690, Z790 좀 괜찮은 보드 그런 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전력제한 해제할 줄 아시는 분이 사면 좋은 거고요. 그게 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머리 아파요 하신 분들은 그냥 한 6만 원 정도 더 보태서 13700KF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든 아니면은 좀 고급 게이밍 PC 4080이나 4090 들어가든,
13700F나 13700KF 가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특히 게임의 성능이 지금 뭐 FHD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FHD가 아니라 QHD나 아니면 4K를 가더라도 실제로 최소 프레임 한7% 정도 차나요. 13600K랑 13700K랑요. 실제로 제가 돌렸는 영상이 있으니까 13세대 리뷰 영상 참조하시고, 그 정도면 적은 폭이 아니죠. 평균 프레임 5%에 최소 프레임 7%다. 그럼 비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4090 넣었을 때 PC 견적이 400 정도 나오니까 결국은 30만 원 정도의 성능을 손해보는 겁니다. 맞죠? 400 곱하기 7% 하면.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한 만큼 13600KF에서 13700KF로 넘어가면 게임 성능이 올라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작업으로 할 때,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잖아요. 영상 편집할 때도 확연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그뿐만 아니라 작곡할 때도 좀더 많은 악기를 넣을 수도 있고, 렌더링, 3D 모델링, 인코딩 이런 데서 확실히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13700KF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또 13900까지 넘어가는 건 권장하진 않아요. 저 정도로 스레드가 증가하면은 렌더링 인코딩 툴에서도 풀로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돈 투자한 거에 대비 성능 증가폭이 좀 미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쿨러나 보드 같은 경우 전혀 저렴한 거쓸수 없는 13900급에서는 좀 아무래도 CPU 광이 뭐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요 제품들은 가성비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면 안 되는 제품들이에요. 요서 여기까지는 진짜 뭐 스포츠카 탈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벤츠 오너 뭐 이런 분들 반쯤 농담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왜 7800SD는 색칠해 놨어요? 얘도 가성비는 좀 떨어져 보인대요. 얘가 종합 가성비는 좀 떨어진 게 맞는데, 게이밍 가성비는 정말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CPU를 가져와도 7800SD보다 게임 성능이 좋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최상의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 혹시 4090이나 4080을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 7800SD가 종합 가성비가 떨어질지언정, 순수 게임만 생각했을 때는 가볼 만한 제품을 생각해서 추천을 해 뒀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몇개 있죠. 5800X3D는 신규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차라리 7600 쪽으로 선회하거나 13600KF 쪽으로 선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보드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네요. 그거 말고 뭐 노멀 시리즈, 라이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버전은 이제 게임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쿨러를 좀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전력 소비량이 좀 높아요. X 안 붙은 애들에 비교해서, 아니면 3D 모델에 비교해서 전선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전세대 i9은 진짜 뭐 답도 없는 가성비예요. 13600K한테 이기는 목록이 없다시피 한데, 가격은 쿨러 비싼 거 써야 되지, 보드도 비싼 거 써야 되지, CPU 가격도 비싸지, 답도 없죠. 새 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 그럼 성준이, 중고는 어떤가요? 중고는 13600K랑 가격 비슷하던데요. 중고도 별로예요. 13600K랑 가격 비슷하면은 새 거인 13700K 사고 전성비도 좋고 소음도 덜 시달리고 그렇게 써야지. 뭐라고 13900 갑니까? 아, 12900 갑니까? 12900 가면 소음도 강하고 발열도 더 심하고 전기도 많이 먹고, 근데 성능은 13600이랑 차이가 없어. 중고로 간다 한들 한 이득 볼게 하나도 없어요. AC 기간도 짧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딱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 4개 중에 선택하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만한,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좋은 CPU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애들 보겠습니다. 퍼포먼스는 9업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한3070, 뭐3060 Ti 이 정도급, 그리고 좀 높게 쳐주면은 뭐3070 Ti 이 정도 급까지 쓰면은 참 좋은 CPU 드린대요. 일단 여전히 얘네들 셋이 삼형제죠. 묶어서 보면 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에요. 5600 형제랑 12400F요. 이 셋은 게임 성능도 비슷하고 멀티 성능도 비슷하고 뭐 싱글 성능은 약간 차이 있긴 한데 체감이 크게 되진 않는 수준이고요. 거의 성능이 독임기기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독임기기이에요. 다만 인텔의 보드가 약간 더 비싸서 여기 12400F가 보드에만 약간 돈이 더 들어간다 보면 되겠네요. 보통의 3060이나 3060 Ti를 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5600 가시면은 뭐 대부분 연도, 포토샵, 라이트룸, 약간 뭐 취미 삼아는 간단한 영상 편집, 거기서 시작해서 모바일 게임 한 4개, 5개 돌리는 거나, 아니면은 FHD 정도 수준에서 고사양 게임, 아니면은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즐기는데 전혀 부담 없는 CPU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쓰기에 충분히 적합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 견적 짜시면은 여러분이 가정용 피존스에 가장 나이스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성비 좋은 선택. 요 위에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400원, 13,500 정도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게임 성능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 D5 메모리를 꽂았기 때문에 이 D4인 애들보다 약간 더 게임 성능이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똑같이 D4로 짜거나 똑같이 D5로 짜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거의 증가가 없어요. 다만 멀티 성능이 꽤 증가합니다. 67%, 86%로 50%인 애들보다는 확연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용도로 사용할 때는 특히 영상 편집을 하신다면 본다면은 요거로 넘어가는 것도 돈을 조금 투자한 만큼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외 제품들을 보겠는데요. 일단 11세대는 뭐 11,900K 여기 게임 성능 5,600한테 별 차이가 안 나거나 져요. 이건 답도 없고, 멀티 성능도 별로 안 좋아요. 5600이랑 비교해도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지금 11세대 중고로 사면 진짜 호구예요. 호구니까 11세대는 중고 쳐다보지 마세요. 11400, 11500, 11600은 똑같은 6코어 기반이라서 사실 얘네들 11400F랑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6코어 기반이야. 5700도 5600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돈을 더 주고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13400은 아까 얘기했죠. 멀티 성능 필요하신 분 넘어가라고. 11600K도 13400을 사고 말지.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5000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쓸 바에 그냥 13500 쓰는 게 좋습니다.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 12700 시리즈도 차라리 13500 쓰거나 돈좀 있으면 7600이나 13600K 가지.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딱 이제 제가 색칠했는 요 구간에 사시고요. 웬만하면 요 밑에 거 3개랑 3060, 3060 Ti 정도로 조합하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혹은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4060 Ti 그 정도랑 요거랑 조합하면 가성비 좋겠을 것 같아요. 자, 퍼포먼스 라인업 정리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하위 제품들 한번 볼게요. 엔트리급에 가까운 제품들입니다. 아, 11세대가 얼마나 처참하냐면은 지금 i3하고도 게임 성능 이긴다면 장담 못할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11세대 중고로 보지 말라 그런가요? 그리고 i3 131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100의 리네이밍 제품입니다. 이 둘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싱글 성능하고 멀티 성능이 거의 똑같죠. 그냥 리네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키다 보면 12100은 살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12100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3060 이하의 글카, 1660 슈퍼, 요런 거 꽂았을 때, 아니면 2060, 뭐, 중고로 예전에 1060이나 RX 570, 580 이런 거 샀을 때, 그럴 때 12100은 괜찮습니다. 다만, 12100은 4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얘가 여유 성능이 별로 없어요. 포토샵 할 때도 솔직히 넉넉하다고 얘기 못하고, 영상 편집? 솔직히 좀 버벅이에요. 버벅이고, 아, 진짜 게임밖에 못해요. 그것도 게임도 6코어 안 쓰는 게임. 그러니까, 제품하고 이 4코어 기반 제품 최소 프레임 차이가 좀 나거든요. 100만 해도 제대로 못 돌린다니까요? 이걸로 잘 하고 있다 하신 분, 솔직히 말로 잘하는 거 맞습니까? 그냥 돌아갈 뿐이지. 당장에 여기 뭐 7600이나 5600 들고 오면은 최소 프레임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저사양 게임하고 옛날에 구형 글카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하급의 글카 살 때나 한번 쳐다보세요. 저는 웬만하면 5만 정도 더 주고 그 여러분이 5600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가성비 쓰겠다면 12100 보시거나 혹시 사면으로 쓰는데 내장 그래픽이 필요해 하신 분들은 5600G 가면 좋습니다. 5600G도 가성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자, 요두 제품만 추천하고 여기 있는 거살거 하나도 없어요. 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진짜 로우엔드 제일 하위 제품들을 보겠는데요. 여기는 진짜 살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12100 들어와도 12100이 가성비 오히려 좋을 정도로 얘 지금 3000원 정도의 가성비죠. 여기에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3000원 정도의 가성비예요. 3000원, 4000원. 얘돈준 만큼 성능이 더 좋겠죠. 그럼 차라리 12100까지 맞죠? 여기 건 진짜 살 만한 게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필요하고 혹시 사용용도 쓰겠다면 4650 보세요. 이 4650이 내장 그래픽 있는 거 치고는 3000원 초반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쓸수 있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그냥 다 패스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보드 6만짜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11100 시리즈가 가성비가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것들 다 품절나고 단종되고 없어요. 그래서 9만원, 10만짜리 보드 쓰면서 이11100 시리즈 쓴다는 건 너무 손해입니다. 차라리 5600G나 4650G 쓰면서 내장 그래픽 쓰거나 아니면 12100 쓰는 게 맞죠. 얘도 보드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CPU 성능이 확연하게 뛰어나거든요. 요 밑에 급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차이 많이 나잖아요. 게임의 성능 막20% 차이 나. 멀티 성능도 좀 차이 나고, 맞죠? 여기급들하고 비교하면. 멀티 성능 50% 차이 납니다. 얘는 20%고 얘는 35%니까요. 싱글 성능도 꽤 차이가 큽니다. 싱글 성능 막30% 가까이 차이 나요. 하여튼 이런 수치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애들은 그냥 추천할 만한 게 없다 보시면 돼요. 엔트리는 혹은 로우엔드는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PC 산다고 했을 때 저는 5600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래를 생각해서 CPU 산다 그러면 7600 정도에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글카에 맞춰서 적당히 밸런스 있는 CPU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보드랑 쿨러를 쓰신다면 성능 저하 없이 적당히 가성비 있게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대충 도움이 좀 되나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표는 늘 카페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받아보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받아가시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미리 예고드렸던 쿨러, 대장급 혹은 상급 공랭 쿨러 가성비 있는 애들만 모아서 비교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